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2년 9월 18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비행 공지를 취소하고 비행을 안 하려고 했어요.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긴급 번개 비공식 공지를 올려서 흑선산 남동풍 이륙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북풍이 예보되어 있고 구름이 꽉 껴 있어서 비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다행히 열바람이 조금씩 올라와서 이륙할 수 있었어요. 간신히 이륙했어요. 아이고, 나무에 거는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저 왼쪽에 먼저 이륙한 분들은 열을 잡고 좀 전까지 다 쫄했어요. 지금 요 왼쪽에서 바람이 넘어왔기 때문에 찍어 눌러서 저 벌판까지 나가도 고도가 낮아져서 그냥 착륙을 했습니다. 다 먼저 이륙하신 분들은 기다린 분들만 지금 여기처럼 열을 잡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제 흑성산 요쪽 지역만 구름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바람이 살살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고 탐색을 합니다. 왜냐면은 또 우리 레전드 형님도 이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열 잡는 그 지점으로 와서 또 같이 열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먼저 열을 잡고 올라간 사람들 위치로 제가 가면 열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유지가 되는 상승이 되고 유지가 되는 곳에서 탐색을 해서 일단 능선 위로 올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핏불은 비행을 안 하기로 했어요. 어저께 문경에서 아주 재미있게 비행을 해서 비행갈증을 해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하늘만 쳐다보면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비행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안 그러면 좀 있으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또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비행을 좀 쫄이라도 해야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런데 이제 핏불이 이제 그냥 나왔어요. 비행은 안 하고 오늘 기상 보고 오늘 같은 날은 비행 안 하는 게 낫겠다 하고 픽업해준다고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자, 지금 건너편으로 잠깐 넘어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바람이 살살 올라오기 있어요. 북풍이면은 이 산 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서풍에서도 이륙을 못하고 남동풍 이륙장에서도 이륙을 해도 계속 하강만 있다가 엄한데 착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기다리다 보니까 12시쯤 가까이 되니까 여기 하늘이 열리면서 열바람이 살살 올라와요. 근데 이게 계속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빨리 능선 위로 올라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도 까지진 않아요. 지금 송신탑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있다가 레전드 형님이 이륙을 하면은 그쪽으로 가서 상승되는 구간에서 제가 열을 잡고 그거를 또 레전드 형님이 참고 삼아 아래에서 바람 방향 계산해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오전에 여기 착륙장에 도착했을 때는 가스가 꽉 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 다 거쳤고 이제 그 저수지 쪽에서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오늘 괜히 나왔나? 밥이나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륙장에 반신반의하면서 올라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바람도 별로 안 좋아요. 옆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먼저 이륙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돌려보지도 못하고 바로 쪼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12시까지 기다려서 열바람 올라올 때 이륙 제 앞에 먼저 이륙했던 분들은 이제 능선 위로 올라탔어요. 바람 바뀌고 열바람 올라올 때 그거 바로 잡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올라가면서 바람이 남동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벌판에서 아주 잘 올라오죠 지금.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서 비행했던 대로 이제 열이 올라오는 쪽으로 가서 아무 쪽으로 나가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맨 앞에 보이는 낮은 끝능선에 올라타서 북쪽에서 올라오는 열바람을 잡아서 올라가는 길밖에 없었는데 올라타기도 전에 다 찍어 눌러가지고 밑으로 다 까져가지고 전부 다 쪼를 했습니다. 자, 이륙장 쪽으로 다시 와서 레전드 형님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도 여기서 상승대동 지점에서 탐색을 하면서 일단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울증물에다가 저도 내릴 것 같습니다. 상승 올리고 바로 돌립니다. 저 앞에 구름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레전드 형님이 이륙했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바로 제 밑으로 들어와서 올라올 것 같아요. 자, 약하지만 계속 돌립니다. 레전드 형님도 바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여기 분지 형태로 된 흑선산 요 앞 벌판만 화나요. 평택은 출발할 때만 해도 우중충했고 일단 오늘 비행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렇게 올려주는 게 어딥니까? 고맙게 올라가야죠. 그 예보에는 구름이 상층 중층 구름이 쫙 껴 있는 걸로 나왔는데 예보하고 좀 틀려요. 그래도 군데군데 하늘이 열려서 이제 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레전드 형님도 지금 열심히 서클링을 하고 있고 낮은 등선에서는 열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글라이더 한 대가 못 올라오고 있는 거 보니까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천열을 타고 올라갔고 끝나고 이제 남동풍이 올라오니까 이륙장에서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람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기본 바람은 북동입니다. 북동이면은 이륙장에서 바라보면은 왼쪽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 흑성산에서는 북장가 끼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륙도 하기 힘들어요. 지금 글라이더 지금 한 네다섯 대 정도는 운이 좋게 이륙을 했어요. 지금 먼저 이륙한 분들은 쪼를 했고 또 한 분은 이륙 실패를 해서 또 그런 분도 있고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자 이제 턴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자 좀 더 상승이 좋은 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구름 아래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레전드 형님만 올라오면은 일단은 이륙장 산 정상까지 열이 올라가서 지금 올라오고 왔으니까 바람 방향 보고 어디든 요 앞에는 우리 흑성산은 딱히 착륙장이 없어요. 그래도 동풍 계열이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오후로 갈수록 바람이 점점 세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비행을 3시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점점 바람이 세지기 때문에 바람이 가스트가 2배 이상 나오고 약 3배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비행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마지막 서머리고 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륙도 하기 힘들고 하여튼 예보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센 바람에 비행 해봤자 재미도 없잖아요. 그리고 안전상 안 해는 게 좋죠. 지금 상승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레전드 형님이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데 그 하나 잡으면 지금 약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열이 잘 올라오니까 순식간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다른 글라이더들은 지금 안 보여요. 이륙이 바람이 안 좋은가? 지금 레전드 형님까지 이륙을 하고 딴 분들은 지금 아예 비행을 접은 것 같아요. 이 글라이더가 안 보이네. 별로 안 높아요. 고도는 1000m 정도밖에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가스가 뿌옇게 껴 있어요. 이제 구름까지는 안 왔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먼저 올라간 사람들 저 고도가 단 것 같아요. 자, 레전드 형님이 아직 이륙장 위에서 이제 서클링을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열을 잡기 위해서 지금 바람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저렇게 힘들게 아직 못 올라오는 거니. 지금 윗바람하고 이륙장 바람이 방향이 틀립니다. 그리고 헷갈려요. 구름도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움직이고 그래서 지금 평택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핏불한테 무전을 날렸고 또 지금 구름까지 올라오니까 본래 저기 방향이 평택 방향은 아니에요. 북풍 계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전드 형이 올라오고 둘이 합의해서 바람 타고 가다가 안전하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천안팀 아주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저 바로 앞에 이륙한 두 분 아주 사이좋게 비행 잘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북풍이다. 이제 레드전드 형이 있는 쪽으로 이제 이륙장 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예, 모두 그동안 올린 거 다 까먹고 있어요. 아, 레전드 형님은 이륙장에서 안 되니까 저기 남쪽 송신탑 맨 남쪽 끝에서 이제 열을 잡고 아까 제가 탐색 갔을 때 거기 상승이 됐거든요. 그쪽에서 또 이제 열을 잡고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가면은 비슷할 거예요. 고도가 그 다음부터 같이 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올라오는 중이고 저는 고도가 까지면서 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거리는 얼마 안 되더라도 까지는 거 순식간에 까져요. 레전드 형님 벌써 올라왔습니다. 옆에 붙었고요. 자, 이제부터 같이 예, 비행을 합니다. 같이 서클링을 하고 천안 현지 팀들도 이륙장 쪽으로 오면서 고도 다 까졌어요. 이제 벌판으로 나가면 고도가 다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천안 현지 팀은 멀리 안 가니까 저기에서 벌판에서 놀다가 바람 세기 전에 예, 알아서 내릴 것 같고 우리도 여기서 비행해다가 상황 봐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레전드 형님은 이제 처음에는 헤매더니 아주 상승 구간을 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핏불도 같이 이렇게 해서 세 대가 같이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또 우리를 위해서 비행을 안 하고 픽업을 해준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해요. 세 대가 같이 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어제 뭐 워낙 재밌게 했다고 하니까 이륙장 쪽으로 가면은 순식간에 고도가 너무 많이 까지기 때문에 예. 벌판까지 가면은 벌판 쪽은 지금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승될 것 같은데 예. 바람이 예. 가스트가 기본 바람은 약한데 가스트가 셌어요. 그래서 정풍으로 가다 보면 고도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아예 픽업이 되니까 오늘은 핏불이 운전을 해주니까 그냥 뒤로 그냥 과감하게 놨지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가는 데까지 가면 되죠. 뭐 열이 없으면 뭐 착륙하면 되고 레전드 형님은 지금 저보다 높게 지금 있어요. 일단 제가 가면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따라올 거예요.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데, 뭐 상승되고 하강이 더 심하고, 앞에 흑성산이란 큰 산이 있어서 거기서 넘어오는 바람이라 여기서 열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고도가 앞에 구름도 있고 좀 시내로 가면 좀 빡빡 튀어줄 것 같은데 지금 좀 뿌예요. 뿌예면은 열이 없는 건데 일단은 지금 돌아갈 순 없어요. 고도가 너무 낮고 하기 때문에 또 돌아가기는 이제 글렀고 이제 바람 타고 가다가 열을 못 잡으면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시원찮고 레전드 형님이 고도 높게 잡고 저보다 높게 잡고 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어요. 제가 돌리고 있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열이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현차나요? 약해요. 구름도 넘어오니까 더 낮은 것 같아. 구름이 그래도 흑선상 쪽은 높았는데 1000m는 됐는데 여기는 1000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고도가 낮고 이 열이 빵빵 안 채워주니까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괜히 나왔나 싶어요. 아 진짜 안 올라가네. 올라가다가 끊어지고 레전드 형도 모두 다 까먹고 지금 저하고 비슷하게 헤매고 있습니다. 워낙 상승이 약해가지고 지금 서클링 하느라 무전도 안 해요. 지금 워낙 약한 거 자꾸 돌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가야지 올 것 같습니다.
아직 열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보령 쪽으로 이제 간다고 무전을 날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열에서 빠졌어요. 무전에다 빠졌습니다. 뭐라도 이제 핑계거리를 찾아야 돼. 레전드 형님은 서클링을 진짜 잘 맞춰줘요. 제가 뭐 좌턴 우턴 막 아무렇게나 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주 잘 맞춰줍니다. 레전드 형님은 좌턴 우턴 다 잘 하시니까 그냥 위에서 밑에서 보고 제가 뭐 좌턴에다 우턴으로 회전하면 바로 우턴에다 맞춰주고 굉장히 편해요. 같이 서클링을 하게 되면. 하강이 됩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바람 타고 가다가 열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풍을 정풍에 맞춰 놓으면 그냥 하강이 돼 버리니까. 제가 비행하고 와서 가급적이면은 바로 씻고 바로 업로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비행이 너무 재밌어서 오래 했을 경우는 힘들어서 그날 바로 못하고 다음날 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바로 비행한 날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목소리가 많이 다운돼요. 텐션이 다운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작업을 하게 되면은 텐션이 올라가요. 그래서 바로 올리는 날은 목소리가 좀 텐션이 떨어지고 쉬었다가 올리는 날은 텐션이 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고도가 낮을 때는 조그만 열이 있으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속도를 내서 갈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레전드 형님이 근처로 옵니다. 열이 있는 줄 알고. 레전드 형님은 내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가장 좋은 유지되는 위치에서 돌고 있다가 올라가면은 오고 안 올라가면은 자기가 생각한 다른 곳으로 가서 열을 잡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시원찮아요. 이제 레전드 형님도 뭐 열을 못 잡고 저도 못 잡고 또 위치를 바꿔서 또 계속 가봅니다. 여기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저 앞에 빈 공터가 보여요. 산으로 빈 둘러싼 작은 분지가 보이는데 아마 그쪽에서 열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또 그쪽으로 이제 슬금슬금 가게 될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열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어디 내려야 되겠다 이제 여러 군데 후보지를 봐주게 됩니다. 여기 도로공사를 하기 때문에 길에 내리는 것도 좋고 저 분지에 운동장 같이 생긴데 내리는 것도 괜찮을 듯 싶어요. 될 수 있으면은 길에 내리는 게 좋아요. 또 차가 안 다니는 이 공사하는 도로 이런 데는 내리기가 또 좋고 픽업도 좋고 이제 내리면은 이동 가방 메고 글라이더 가방 메고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공장 부지나 운동장 같은 데는 일단 내리게 되면은 다 막혀 있어요.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흑성산은 서풍의 조그만 창육장이라고 뭐 창육장이라는 데가 있긴데 너무 좁아요. 그리고 내리기도 좀 별로고 동풍에는 창육장이 따로 없고 뚝방에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냥 보도 잡으면은 이렇게 넘어와서 안전하게 동료들이 이제 같이 팀으로 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을 못 잡고 착륙한 동료가 있을 거고 비행 안 하는 동료도 있을 거고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넘어와서 꼭 그 이륙장 주변에서만 비행하면은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구경도 하고 열이 있어서 잡으면은 XC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렇게 내리기 좋은 곳에 내려서 셀카도 찍고 바람도 쐬고 동료한테 위치 전송해서 착륙장에 동료가 있으면은 차를 끌고 픽업을 오게 되면 오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가까우니까 택시 불러서 다시 차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도 되고 어찌됐든 비행은 쪼르르 해던 짧은 거리를 가던 장거리를 가던 장거리를 가던 이랬던 저랬던 재밌습니다. 일단 이륙장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부터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요 분지 공장 부지 같아요. 여기 여기서 또 올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저 앞에 지금 도로 공사하는 길이 쭉 보여요. 저기에 내려도 좋을 것 같아요. 고도치마가 심하고 저 앞에 또 레전드 형님이 보입니다. 대전지역도 별 볼 일 없고 이쪽도 별 볼 일 없고 이제 점점 착륙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상승음이 울리고 있어요. 고도가 너무 낮아서 레전드 형이 턴 방향에 못 맞추고 그냥 돌던 대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턴 방향 맞추다가 열에서 빠지면 그나마 여기서 일단 약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빠졌고
자, 그래서 빠졌어요. 열이 없어졌어요. 레전드 형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레전드 형님도, 거기서 열이 끊긴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상승되는 구간을 찾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저 암능선으로 다시 이동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동하는 동안에 울린 고도보다 더 많이 까지고 있어요, 지금. 돌리기도 애매해. 이렇게 약하면 돌리면 핏이라도 이렇게 짱짱 비춰주면 올라가겠는데 돌리는 순간 까져요. 너무 약해서. 이륙장 쪽보다 여기는 가스가 하늘이 지금 구름이 꽉 껴 있어요. 이륙장 쪽은 그래야 이제 햇빛이 통과하게 쫙 열려 있었는데 지금 와도 이렇게 구름 낀 대로 왔을까? 저 밑에 굴토가 점점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레전드 형님은 이제 어느 순간 저보다 고도가 더 까졌어요. 열 찾다가 헤매다가 고도 다 까졌나봐. 형님은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저 도로에 착륙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같이 가다가 상승이 되면 한번 돌려보고 지금 레전드 여기 돌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 약간 상승풍이 부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해요. 근데 돌리다가 고도만 더 까질 것 같아요. 하강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다 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레전드 형님은 저 앞쪽에서 이렇게 계속 고도를 서클링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분지 여기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서로 크게 소득은 없어요. 이렇게 위치가 틀린 것을 이제 레전드 형님은 저 바깥쪽으로 내릴 마음을 착륙장을 점찍어 두고 있고 저는 여차하면은 여기서 내리면 된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돌리고 있어요. 이제 하강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내릴 때는 지금 여기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냥 안전하게 내렸는데 픽업하기 좋은 도로 가까운 위치에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여기 내리게 되면 그렇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운데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 나갔어요.
레전드 형님은 너 픽업하기 좋게 저 도로공사에 있는 쪽으로 가서 고도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랜딩 들어갑니다. 착륙했어요. 널찌간이 착륙하기는 아주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일단 이렇게 넓은 데는 착륙할 때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가운데 내렸네. 여기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겠네. 바람이 잘 불고 있습니다. 아이고.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는데 넓으니까 그래도 바람은 잘 들어오네요. 일단 널찍하니 내리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비행이 될까 고민하다가 그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 나와서 콧바람이라도 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보기만 좋았네.